네,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를 그만두다니요? 왜요? 나요. 할아버지 양복점에서 일하고 싶어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고요. 윤여 씨가 동의만 해준다면 난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고 싶어요. 아니 저 그러니까 우리 아빠 회사를 그만두고 양복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뭐 이것저것 새롭게 사업 구상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거는 근데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왜요? 나는 우경 씨가 그 양복 만드는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니와 내 친구들 남편들은 이렇게 의사다 변호사다 되게 잘 나가는데 우경 씨가 양복점이랑 너무 비교되지 않아? 내가 양복 일을 하는 게 창피해요? 아니 내가 뭐꼭 창피한다는 게 아니라요. 아우 졸려. 나 자야겠다. 잘래 나. 윤정 씨. 미안해요, 둥이 아빠.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우 졸리지 정말? 아이고, 갑자기 양복점 문 닫으면 생병 날 텐데 걱정이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남자도 일손 놓으면은요 금방 폭삭 늙더라고요. 아, 형 뭐라고 좀 얘기 좀 하시오. 아, 입이 열 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장남으로서 가부를 잊지 못하고 아버지 속을 썩이게 불효를 저질렀으니. 에휴, 이럴 때 정말 순구만 살아있었어도 아무 걱정 없는 건데.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여여.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한 거지, 미안하기는요. 지금 잘하셨어요.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데 구경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면서 즐겁게 사시자고요. 아이고, 어머니 안 주무시고 왜 나오세요? 며칠 후면 원고를 넘겨야 하는데 아직 반도 못 썼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너 자수전이 뭔지는 아니?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도와준다는 거야, 건방지게. 그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께서 직접 원고지에 쓰시면은 팔도 아프고 기운도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부르시는 대로 컴퓨터에 받아 쓸게요. 그럴래? 네. 향이 아주 기가 막히네. 야, 우리 여봉이 좋아하겠다. 근데 얘는 물 마시러 간다는 내가 뭐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문학과 시를 사랑하고 영화와 음악을 좋아했던 나는 타고난 로맨티스트의 사랑 예찬론자였다. 앞장에서 말했듯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한 나는 자식들도 당연히 연애 결혼을 하리라 믿었고 그들의 선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든든한 사랑의 후원자가 되었다. 결혼의 조건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그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저기 어머니. 왜? 뭐 내가 너무 빨리 말했니? 아 그게 아니고 조금은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하다니 뭐가? 자서전이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쓰는 건데 저기 어머니께서 너무 거짓부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저자는 나야. 넌 타이핑만 하면 돼. 그래도 혹시 책이 나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면은 그... 너 자꾸 월권행이 할래? 너는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았으면 아우. 예, 들었고 아니고 차라리 내가 원고지 쓸란다. 아닙니다. 제가 타이핑 할 테니까 어머니 부르십시오. 가만, 내가 어디까지 했지?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아, 예, 저기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랑이다. 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요즘 결혼정보회사나 마담뚜를 통해서 결혼 상대를 구하는 젊은이들이나 부모를 볼 때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아, 예. 어머니 자서전 쓰시는 거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이에요. 지금 몇 신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뭐지? 가만히 있어봐 좀. 이런 일 시키시려면요 낮에 시키시고요 가급적이면 밤에는 저희 둘만의 시간을 좀 주세요. 박윤우 너 남 없는 마누라 너만 갖고 있니? 너 창가 가더니 얼굴이 너무 두꺼워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아 됐어. 나도 피곤해서 그만 들려둔 참이니까 둘이 올라가서 좋은 시간 보내라. 아우 저기 아유 정말 아 눈치 없이 어쩜 또 그런가. 사실은 젊어서 뭘 그래. 이거 가져가. 이거 바로 세지 못해. 가자. 아 진짜. 누구는 왕년에 신혼 시절 없었나. 유난들 떨기는 정말. 코아나는 국가 대표급으로 보시는구만. 아, 뭐 하는 거야 이놈의 옆에 내가. 윤우 반에 반만 좀 닮아봐. 잠깐만 그 뭔 소리야 지금. 아 간지러워. 당신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떨지만 않으면 분명히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떨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떡하니 합격해갖고 장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거야. 그래? 응? 아빠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리야? 아빠 합격하시라고 선물하는 거예요. 여시야. 아 우리 나리밖에 없다니까. 어? 고맙다 나리야. 아이고 이쁜 놈. 자 이거 하나 먹어. 합격! 합격!